아리랑 아리오. 내 장례식엔 꼭 아리랑을 불러달라. 지난 5월 9일 룩셈부르크의 한 노인이 이 같은 유언을 남기고 향년 90세의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낯선 나라의 민요를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불러달라 부탁한 노인의 이름은 질베르 호펠스. 그는 참전 22개국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전투병 파병으로 기록된 룩셈부르크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고인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몰랐고 부모도 참전에 반대했지만 침략당한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 데 기여하겠다며 망설임 없이 자원했습니다. 19세이던 1952년 한국으로 와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싸웠습니다. 불과 10m 거리에 포탄이 떨어지는 생사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살아남았고 이후 룩셈부르크로 복귀할 때까지 1등병 기관 종사수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하루하루를 일기로 기록했고 현재 룩셈부르크 전쟁 박물관에 사료로 전시돼 있죠.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지켜낸 한국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호펠스 씨는 정전 뒤 10여 차례가 넘게 한국을 찾았고 방한 때마다 이전의 한국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룩셈부르크 참전용사협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역사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지난달 룩셈부르크 남동부 레미의 작은 성당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그의 유언대로 아리랑이 추모곡으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그를 추모하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함께했는데요.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게 한 한국을 어떻게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는지 한국인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펠스 씨처럼 위로운 청년들을 무수히 파병한 룩셈부르크의 궁전에 최근 충격적인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택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희고 커다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건년의 발송 정보가 전혀 적혀있지 않아 어떻게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는 상자였죠.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라곤 송장에 적혀있는 코리아 다섯 글자뿐이었습니다. 선물을 수령한 궁의 관계자들은 얼핏 평범해 보이는 흰 상자를 앞에 두고 팽팽한 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뚜껑을 개봉한 그들의 눈앞에 허탈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죠.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들 사이에서 무궁화 몇 송이가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던 관계자들은 그 위에 얹힌 한 장의 편지를 펼쳐들고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룩셈부르크를 공포에 떨게 한 이 상자는 바로 그날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고 터키와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5개국에 동시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언뜻 들어서는 위치도 문화도 제각각으로 쉽게 연관성을 지을 수 없는 나라들인데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16개국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당시 감사하게도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들이었죠. 상자를 받고 긴장감을 놓지 못했던 룩셈부르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의 군 파병 관계자들 역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상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 흐드러진 꽃들 가운데 유독 환히 빛나는 황금빛 카네이션과 편지, 이어서 드러난 또 다른 두툼한 종이 뭉치를 보고 이내 미소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집어든 편지는 각 나라의 주언어로 쓰여졌을 뿐 아니라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작성되어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시작에서 이들은 의도치 않았으나 고마운 이웃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를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이 평화와 자유를 위해 힘써준 사람들 덕분임을 알기에 그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어 부득이하게 이름을 숨겼던 것이죠. 대신 상자 속에 함께 들어있던 종이 뭉치에는 수많은 한국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16개 참전국의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 진짜로 선물을 보내준 사람은 누군지 꼭 찾고 싶다며 뜨거운 찬사와 감동을 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본 명단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선물을 보낸 발신인이라는 점이었죠. 최근 국내의 한 욕실 화장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특별한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은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고 끝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공지사항에서 저희와 함께해준 고객님들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을 시작으로 다소 의아한 말로 고객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마치는데요. 이번 선물 전달에서도
여러분의 성함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기업 이안인 한국인으로서 전하고 싶은 저희의 결정에 부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이 같은 선행하면서도 고객들의 이름을 빌린다고 표현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해주는 고객들과 한 마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이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론칭한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다양한 사회적 사업에 뛰어들며 어떤 기부든 자신들의 기업명이 아닌 고객들의 이름으로 진행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자를 받은 나라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의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5월 이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안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던 이 기업이 그때 역시 자신들과 함께 해준 한국인의 이름이 가득 적힌 명단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이들은 큰 화제가 되었고 에티오피아의 기적을 전한 한국인들이라 불리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의 특이한 행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리소문 없이 움직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최근 이들은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6.25 전사자 일회발굴 감식단 활동 홍보를 위해 감식단 홈페이지로 이어지는 QR코드가 들어간 네임택을 영원에 무상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14살의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국악 트롯 요정 김다현을 모델로 섭외해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2009년생인 김다현은 4살 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6살 때 트롯계에 입문했으며 MBN 보이스트롯 2위, TV조선 미스트롯 2 3위에 오른 뒤 전국 무대와 방송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김다현이 트롯보다 더 유명한 건 꾸준히 기부가 필요한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릉 시민들이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산불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달려와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 완도군과 고향 하동 엑스포를 위해서도 기부에 앞장섰죠. 김다현은 청학동 신선마을 선촌서당 김봉곤 훈장의 셋째 딸로 선행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보다 기부와 선행에 앞장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델과 기업이 찰떡같이 어울린다는 평도 듣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얼마 전 16개 참전국의 국기 모티브로 한 욕실 수건 세트까지 선보이며 자신들이 6.25 전쟁을 기억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에 응답한 16개 참전국의 언론들은 지금까지도 이들의 행보를 응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매우 놀랍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그저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참전용사를 후원하고 유해발굴 감식단 홍보도 할 수 있다니 6.25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뜻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을 기억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